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옛부터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조들께서 익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눈 건강을 잃으면 전 재산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 또한 풍지박산이 날 게 분명합니다. 허튼 소리로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못해서 시력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광경을 눈으로 담지 못하면 사는 게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눈이 이렇게도 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심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24시간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봐서 눈은 충혈되어 있고 또 모니터를 끄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눈을 감으면 눈물이 흐르면서 아주 아려오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눈을 혹사시키면서도 태연자약하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습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손끝만 조금 쓰려도 걱정에 걱정을 하면서도 눈은 마치 뭐 언제고 갈아 낄 수 있는 부품이라도 있는 것처럼 혹사를 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많이들 하시죠? 그런 것처럼 눈도 시력운동을 매일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시, 원시, 난시는 말할 것도 없고 노안까지 개선해주는 시력운동법과 함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으로부터 우리 눈을 지키는 방법까지 구체적이고도 쉽고 명료하게 알려주는 도서 1일 1분 시력운동의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들과 시력개선을 위한 눈운동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총명하고 맑은 눈망울을 간직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서 1일 1분 시력운동은 일본의 안과 전문의가 쓴 책으로 저자가 제안한 하루 1분 시력운동은 많은 성공 사례들로 인해서 기적의 시력운동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저도 참 바보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가슴 근육에 다리 근육을 열심히 키우고 단련시키려고 노력하면서도 우리 눈에는 당연히 단련시켜야 할 근육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눈에는 무슨 구슬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냐 생각했다니까요. 오래전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면 체력이 올라가듯 눈 근육을 단련시키면 시력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이치죠. 자,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떤 근육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눈과 관련된 근육은 크게 안구라고 부르는 눈 안쪽의 근육과 바깥에서 안구를 지탱해주는 외안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눈 안쪽에 있는 근육을 보자면 홍채근과 선모채근이 있습니다. 선모채근은 물체를 볼 때 초점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고 홍채근은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동공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함으로써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줍니다. 선모체근의 수축과 이완 능력이 떨어지면 원시, 근시, 난시가 생기게 되고 홍체근이 약화되면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앞을 전혀 보지 못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극장안처럼 아주 깜깜한 곳도 아닌데 앞을 보지 못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바로 홍체근이 약화돼서 이런 증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안구 밖의 근육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안구를 지탱하는 근육을 외안근이라고 하는데 외안근에는 6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단 왼쪽부터 상사근, 상직근, 내직근, 하사근, 외직근, 하직근 이렇게 총 6개의 근육을 통틀어 외안근이라고 하는데 시력을 회복하려면 이 6개의 근육들, 즉 외안근을 단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보는 우리들의 눈은 이 외안근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구 안쪽과 바깥쪽의 근육 기능이 저하되니까 시력이 떨어져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더 높은 도수의 안경 렌즈로 갈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책에서 안구의 근육들을 균형 있게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운동을 5일 단위로 반복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 방법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일태면 첫째 날은 목결림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에서부터 눈 주변 근육 마사지와 같은 기본 운동을 하고, 둘째 날은 섬모체근 트레이닝, 셋째 날은 외안근 트레이닝, 넷째 날은 홍체근 트레이닝, 다섯째 날은 두뇌 트레이닝, 이렇게 말이죠. 운동이라지만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하나 없는 놀이 같습니다. 게임들 좋아하시죠? 이제부터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고 즐겁게 게임하듯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니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 다섯 번째 날은 두뇌 트레이닝이 있는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따라 해보니 눈도 눈이지만 치매 예방에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아, 말이 난 김에 여러분과 가장 기본인 선 그리기 운동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화면을 크게 키우시고 지금 보시는 그림 위에 선을 1번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눈으로 선을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제한 시간은 10초.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눈으로만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시작! 자, 잘 따라해 보셨습니까? 아니 뭐 중간에 눈을 깜빡거려도 괜찮아요. 그냥 눈을 크게 뜨느라고 아프시죠? 눈이 저려오죠? 그러지 마시고 눈 깜빡거려도 됩니다. 다음 운동은 위아래로 선 그리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선을 따라서 눈동자만 움직이는 겁니다. 시작! 예, 잘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그림찾기 운동, 미로찾기 운동뿐만 아니라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채근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채근은 빛을 감지해 동공을 확장시키거나 축소시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집에 스탠드를 다 있으시죠? 눈을 감은 채 스탠드를 바라보고 딱 켜서 10초간 응시하는 겁니다. 눈 감고 하는 겁니다. 이때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눈 아프죠? 자, 해볼게요. 이렇게 10초가 된 다음에 끄고 다시 10초를 쉬는 겁니다. 이게 1세트예요. 이렇게 3세트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안에서 홍채근이 딱 반응하는 게 느껴져요. 다시 10초가 되면 끄고 쉬고, 혹시 스탠드가 없으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잠깐 쉴 때 홍채근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벤치에 앉아서 맑은 날 눈을 감고 햇볕을 10초간 쬐는 겁니다. 이렇게 우러보면서 말이죠. 햇볕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눈을 이렇게 햇볕에서 얼굴을 돌려서 눈을 가리고 한 10초간 있는 겁니다. 깜깜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떼주고 다시 태양을 쭉 10초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해 주시면 홍채근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스탠드 불빛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산책이나 걷기 운동하시다가 벤치에 앉아서 땀도 식힐 겸 이렇게 간단하게 눈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세트니까 1분도 채 안 걸리는 거죠. 하여간 저는 요즘 몸에 근력만 쌓는 것이 아니라 눈 근육도 운동을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재미가 쏠쏠해요.
운동 열심히 해서 20대 못지않은 근육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면 체력이 올라가듯이 눈 근육을 단련시키면 시력이 올라간다고 했으니 도서 1일 1분 시력 운동에 나와 있는 운동법을 따라 열심히 눈 근육을 단련시키면 20대의 시력도 되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자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재미있게 하는 눈 근육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눈 운동 열심히 하셔서 시력 회복은 물론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등 나이 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눈병을 미리미리 예방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